오랜만입니다. 엄청 오랜만이죠. 그쵸? 네. 왜냐면 되게 힘든 시기였거든요. 그쵸. 너에게도 나에게도. 예. 우리 모두에게. 후랭이 TV와 황금돼지 TV 다 힘들었죠. 구독자도 힘들고, 채널도 힘들고. 조회수 폭망. 예. 그래서 근근이 그냥 네.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이제 좀 빛이 보입니까, 좀? 그래도 희망을 보려고 노력하면서 네. 조금 그래도 잘될 거라는 생각은 아직 있어요. 그래서 아직 그냥 포기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좀 살아가고 있습니다. PF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쪽이시잖아요, 장난 아니죠. 예, 지금. 엄청 어렵죠. 괜찮으십니까? 요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이제 그 전에 주택 건물 지었었잖아요. 네. 그따가 이제 요즘에는 그 강남에 이제 근생 건물 위주로 짓고 있어요. 그 소규모 건물을 이제 신축하는 메커니즘은 그대로 가져가는데 그 상품을 바꾼 거죠. 장르가 바뀌었네, 그렇죠. 종류가. 좀더 업그레이드가 된것 같아요. 좀 그때 왜 저희가 방송을 내보내지는 못했는데, 둔촌동인가요? 맞아요. 둔촌동의 도시형생활주택. 예. 네. 네, 빌라죠. 굉장히 크게, 막그 레미콘 같은 거, 뭐 이렇게 예, 와서 막 막뭐 그때 하는 것도 좀 사설하고 있었고. 봤었고 네. 했었는데. 그리고 또 후레이님이 워낙 또 이렇게 조용한 스타일이어가지고 현장 시끄러워서 다 잘렸잖아요, 아, 너무 통째로. 시끄러웠어, 거기는. 진짜 좀. 그다음에 방배동에 이제 꼬마 빌딩 하나. 맞아, 맞아. 막 그때 중국 내내 만에 막 그럴 때였어요. 그래서 어떤 여성분 잠깐 인터뷰도 했었던 네, 거. 맞아. 그건 이제 다 매각했습니다. 그거 이제 다 정리됐고, 네. 공투도 자연스럽게 잘 빠이빠이 했고. 비교적 잘된것 같아요. 공투하면은 막 서로 막칼 겨눈다고 하는데, 다들 칼 겨누고 지금 막 예, 네, 막, 너 죽고 나 죽자 뭐 그치. 지금 그러고 예, 네, 있거든요. 공투하면 다 그런데, 저는 비교적, 그 둔촌동도 공투였고, 그것도 공투였는데, 비교적 그래도 행복하진 않지만, 그래도 막 싸우진 않고, 그래도 서로의 안녕을 기원하면서, 잘 헤어졌다. 큰 성공이라기 하긴 좀 애매하지만 실패는 안 했으니까. 아, 그래도 요즘 같은 분위기에 그렇죠. 그렇게 마무리한 게 예, 네, 어디야? 그래서 이제 공투하던 분들도 사실 선방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PM을 했으니까. 가장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는 뭐 뭐니 뭐니 해도 둔촌동의 그큰 빌라. 땅이 100평이었죠. 네, 굉장히 큰 규모의 빌라였습니다. 네. 그 어떻게 좀잘 됐습니까? 그 되게 어려운 시기에 딱 그걸 맞아요. 맞닥뜨렸는데. 그거를 제가 빌라를 지어서 분양하는 첫 작품이었고, 아마 당분간은 마지막이지 않을까. 땅 사서 16세대를 지어서 분양을 했는데, 네. 그래도 다행히 중국 나기 전에 다 완판을 했어요. 어려웠는데 상황이 쉽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요인이 있어요. 요인이, 네. 거기에 둔촌동이 둔촌주공 옆이었거든요. 거기에 모아주택 이슈가 있어요. 모아주택 이슈가 있어가지고, 네. 투자자들이 좀 몰리더라고요. 단순히 빌라를 사는 거는 수요가 없는데, 그래도 이제 모아주택이나 뭐, 재건축, 재개발, 뭐, 이런 이슈가 있으면 그래도 좀 투자를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신축인데도요? 예, 네, 신축이니까 오히려. 신축이고, 그게 어차피 권리산정 기준이라 저도 뭐 그런 건잘 모르는데, 그런 이슈가 없었어요. 어차피 나중에 그, 뭐, 입주권으로 될수 있는 그런 조건이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잘 팔렸고. 야, 진짜 네, 운이 좋았죠. 하늘이 도왔다. 네, 운이 좋았죠, 요거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시공사 선정, 부지 선정 해가지고 뭐다 하긴 했는데, 네. 이제 뒷단에는 그 다베로라는 업체? 그 회사가 붙었어요. 그래서 그 다베로라는 회사는 그 이제 중소형 주택 시장에 있어서 뭔가 직접 분양도 하고, 뭐 개발도 하고, 약간 프랜차이즈화를 하는 그런 회사인데, 지금은 조금 전세 사기 이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전세가 맞춰줘야 또 팔리거든. 아무리 모아주택 이슈가 있어도. 그 사람들은 갭 투자를 하지, 그걸 다 대출받고 안 사니까. 그러니까 전세를 일단 맞추려면 어느 정도 요즘 전세 사기 이슈 때문에 그래도 좀 안정적인 집을 찾으려고 그래요. 안전한 집. 근데 그런 측면에서 그 다베로라는 그 회사가 나름 서울권역에서는 나름 프랜차이즈화하고 나름 좀 약간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좀 힘을 빌려야겠다 싶어서 그 회사 대표님이 많이 도와줬고, 그 회사 컨셉에 맞게 인테리어 좀 수정하고, 그 아. 빌라에 그 다베로 간판 달고. 이제 그 회사는 분양을 하면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입주민 관리까지 해줘요. 이제 그러니까 그 회사도 이 건축주 보고 양아치 같은 애들은 못하지. 빌라 사기치고 막 바지사장 명의 넘기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은 이제 그 회사도 이미지 타격이 되니까. 그치, 나 망가지니까. 이미니까 저도 건너 건너 그 회사, 그 대표님 알게 돼가지고. 아, 그럼 진짜 운이 좋았다. 운이 좋았죠. 인맥과 그렇죠. 그 타이밍이. 인맥과 시장과 뭐 타이밍 해가지고. 대신에 수익은 거의 안 남겼어요. 그래서 그냥 빨리 이건 엑시트하고 경험만 얻어가자 해서 투자자분들도 그래도 이 시장에 그냥 원금 이상 좀만 뭐 세금 떼고 원금 이상 가져가면 다 오케이를 해주셔가지고. 아유, 그 정도면 당연해. 네, 그래서 저도 손해는 안 봐. 시공사랑은 조금 마찰이 있었지. 시공사? 네, 건물을 지어주는 건설사죠. 왜요? 건설사가 이제 막판에 돼가지고 기성금을 줘도 공사가 안 되더라고요. 더 달라고? 더 달라고 그러고, 더 달라고도 하고, 이제 먼저 원래 돈을 주기 전에 공사를 해놔야 우리가 돈을 주는데,
좀 막판에 좀 지지부진해가지고 공사기간이 1년 걸렸어요. 원래 예정이 8개월이었는데 그래서 4개월이 늦어지고 막판에도 막 개판으로 쳐놓더라고 인테리어를. 그래서 그때 마침 제가 시공사를 인수한 단계여가지고 제가 직접 다 그냥 손을 봤지. 마무리. 그러면 딱 거기까지만 기성금을 주고 그냥 턴 거예요? 그 투고 조금 몇천 남겨놨어요. 근데 그거는 그 시공사가 또 달라 그러더라고. 한 것도 없으면서. 근데 AS는 다 제가 했거든. 제돈 들여서. 그래서 그거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했던 데 아니에요? 처음 하는 데니까? 그 회사는 수강생 건물을 먼저 지어줬던 시공사예요. 제 수강생 건물을 지어줬는데 그때도 막판 가서 좀 속은 썩였는데 그래도 뭐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소개받고 저도 했는데 이제 막판에 가서 좀. 그래서 이 시공사가 저거까지 하면서 다른 수강생 건물도 막 지어줬어요. 근데 여기는 결국에 또 문제가 생기더라고. 그래서 여기 건축주는 여기도 소송. 아, 좀 문제가 있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있고 뭐 여기 아니고 뭐 다른 데도 시공사 해보면 문제 없었던 데도 있긴 한데 이제 문제가 조금씩은 다 발생하더라고. 이러니까 내가 앞으로는 내가 해야겠다 해서 종건사도 하고 결국에 좀 돈이 있어야 되더라고. 시공 그 건설업 운영하려면 좀 돈이 있어야 돼서 그래서 이제 대부업도 차렸죠. 그래서 건물 지을 때 뭐 설계, 임대, 뭐 매각 이쪽은 중개법인 쪽이 잘하고 시행 자체만 할 때는 결국에 PF를 일으키는 거, 돈이 갑자기 부족할 때 돈 조달하는 대부, 그다음에 직접 건물 짓는 거, 그다음에 이제 시행해서 땅 찾는 거 이런 거에 좀 집중하자. 수익이 많이 나진 않았지만 이 한 바퀴 돌린 경험을 통해서 지금 약간 이렇게 좀 영역이 확장됐네요. 대부라든지 뭐 그렇죠. 시공사 좀 느끼는 것도 있고 하니까. 시공사 인수라든지 좀 둔촌중공에서 좀 느낀 점이 있으십니까 이거 하면서? 시장이 나중에 좋아지면 언젠가 뭐 지금은 사실 저는 부동산 전망하는 뭐 지식도 없고 뭐 그런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네. 모르겠는데 뭐 후레이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나중에 뭐 정권 바뀌거나 해서 뭐 다시 조금 화랑까지는 아니어도 좀 정상화가 된다고 하면 저는 주택을 다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비록 뭐 크게 성공은 못했지만 해보니까 결국에 이제 지금은 강남에 근생하고 있지만 결국에 이제 디벨롭을 할 때 메인은 주택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는 주택을 지금은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지향점은 올근생을 원하잖아요. 그거는 투자자 관점이고 저는 디벨로퍼 관점이죠. 투자자로서 개인으로서 내가 언젠가는 뭔가 건물을 갖고 싶어라고 하면 당연히 뭐 업무 시설이나 근린 시설이나 연예인 같이 그렇지 뭐 그런 거를 원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도 그렇게 해요. 원하고 있는데 시행이라는 거는 이걸 사업적으로 접목하는 거죠. 땅을 사서 상품을 만들어서 이제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익을 남기는 사업인 거죠. 이제 이런 측면이 이제 디벨롭 영역인데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업무 시설을 지어서 파는 것보다 주거 시설을 지어서 파는 게 사실은 이게 더 사실은 매수 수요가 많잖아요. 주택이니까. 지금 강남 근생 해보니까 주택이 좀 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자기 성향하고. 주거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는 좀 컨텐츠가 많이 필요하긴 한데 그래도 적당한 입지에 사람이 잘 거주할 수 있게 그 거주자 입장에서 정말 인테리어나 그냥 막 빌라처럼 막 짓지 않고 제대로 지어놓으면 가격만 적정하면 저는 좀 취득세 이제 그지같이 안 해놓으면은 좀 정상화만 되면은 이제 팔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상가 같은 경우에는 네. 컨텐츠가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컨텐츠를 하면 안에 소프트웨어 누가 들어가냐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꼭 임대차를 내가 직접 안 하더라도 거기에 어떤 임대차가 들어올 건지 어떤 업종이 들어올 건지를 미리 조금 시장 조사까지 해가지고 해야 된다 보니까 옛날 디벨롭 시행하는 사장님들이 막 5, 60대 막 에쿠스 들고 타고 다니는 그런 사장님들 보면 아파트 시행하는 분들 보면 이런 컨텐츠 쪽이 좀 약하잖아요. 땅 싸게 사고 금융 일으키고 집 지어가지고 파는 분들이 이제 상가 분양할 때도 깍두기처럼 상가 분양하니까 막 망하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또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은 조금 더 그런 감각을 키워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원하는 성향이 극 임대 수익형이냐 극 시세 차익형이냐에 따라서 조금 전략을 달리해야 될 것 같고 극 임대 수익형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불가피하게 사업을 접목할 수밖에 없다고 해요. 대표적인 게 숙박시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건물 지어서 그냥 월세 임대 나가지고 수익률을 막 올리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뭐 한 달에 몇천 꽂히겠다라고 하면 그런 거는 조금 쉽지 않고 내가 건물 디벨롭을 해가지고 뭔가 조금 더 밸류업을 한 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직접 운영이지 단순 임대차 계약이 아닌 에어비앤비든 아니면 숙박업으로 해서 그래서 숙박시설 요즘 개발하는 게 좀 한창 핫해지기도 했고 요즘 좀 약간 포화된 것 같기도 하거든요. 엄청 단기 임대가 요새 엄청 맞아요. 예. 뭐 틀린 것 같아요. 그게 결국에는 수익률을 올리기 위한 거거든요. 내가 한정된 자원인데 거기서 현금 흐름을 뽑아내야 돼. 금리가 오르니까 그러려면은 쪼갤 수밖에 없어요. 2년 동안 전세 월세 노동을 단기 임대로 하면은 기간 대비해서 월세는 높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단기 임대나 숙박이나 이제 그렇게 해서 임대 수익률을 좀 해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좀 시세 차익을 보겠다라고 하면은 시세 차익에서 가장 큰 키워드는 저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세 차익에서 가장 큰 키워드? 시세 차익을 가장 크게 내는 사람들의 공통점, 제가 지금까지 봐왔을 때 오래 보유한 사람이었어요. 투자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투자금으로 솔직히 살 수 있는 영역이 제한돼 있잖아. 네. 내가 막 시발 한 2조 있어 이러면 상관없는데, 내가 한 10억 있다라고 하면은 신사동 못 들어가잖아요. 신사동에 땅 20평짜리 막 조그만 빌딩 이런 거는 대출 80% 끼면서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좀 제한되잖아. 그래서 내 투자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역에서 거기서 곱하기 시간 했을 때, 투자금이 더 크냐 시간이 더 크냐 했을 때 시세 차익 내는 거 보면 이 시간에 대한 요인이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보다는 이거에 더 포커싱이 돼 있어요. 저는 그거를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내 투자금으로 할 수 있는 건 만약에 10억 이내다, 그럼 서울 외곽으로 가야 돼요. 외곽으로 가서 월급생보다는 주택을 좀 섞은 거. 요즘 다 주택 짓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1, 2층은 상가, 뭐 3, 4, 5층은 다가구, 뭐 이렇게 해서 상가주택 이런 거는 서울 외곽에 조금 주택가에서 조금 그래도 괜찮은 입지, 이런 거는 내가 10억이 있다 라고 하면은 좀 가능할 것 같고. 서울 외곽 나가도 괜찮을까요? 지을 때? 왜냐면 우리 이제 주거용 쪽 많이 얘기하니까 인구 소멸 얘기 나오고 뭐 지방 다 뒤진다 이런 얘기 하고 있으니까 그쵸. 쫄아가지고. 저는 근데 조금 거시적으로 보면 서울 외곽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후레미 TV 구독자분들은 막 뭐 강남 성수 약간 뭐 좀 아파트 하는 분들도 막 그런 데가 있는데, 저는 거시적으로 보면 인서울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도 서울은 아직은 뭐 그런 것 때문에 막 지금 당장 막 5년 10년 뒤를 걱정할 건 아닌 것 같고, 특히 여러분들 뭐 소규모 건물 지을 거 아니에요. 네. 내가 지금 아파트 짓겠다 이렇게 지금 이거 구독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은 아닐 거니까, 특히 그런 사람들은 크게 뭐 서울 외곽이라 하더라도 수요 많은 데 많아요. 그 뭐 예를 들면 뭐 성신여대나 아니면 뭐 대학교 인근 있잖아요. 대학교 인근이나 그 다음에 뭐 가산 디지털, 구로 디지털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도 사실은 서울 외곽이라고는 하지만 거기도 사실은 빠글빠글합니다. 빠글빠글해요. 사무실 구디잖아요. 네. 빠글빠글합니다. 빠글빠글하죠. 투자금의 규모에 맞는 전략과 지역, 입지, 거기에 뭘 지을 거냐, 건축물.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제가 강조드리는 게, 그렇게 내 투자금에 맞는 걸 투자했을 때 곱하기 시간이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다른 채널에서 얘기했나? 둔촌동에 제가 빌라 지을 때 세 필지 샀다 그랬잖아요. 네. 이거 딱 사는 게 34억이었어요. 그러면 한 필지당 거의 약 11억이야. 11, 12, 10인가 뭐 이렇게 돼. 그러면 그 필지 한 필지는 한 30평 중반이었거든요. 거기 할머니가 살고 있어서 다 할머니였어요. 그 할머니가 나한테 11억, 12억에 판 거잖아요. 그 할머니가 그러면은 이제 내가 잔금 치고 그 집문서를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게 등기권리증이잖아. 네. 그 등기권리증 갖고 왔는데 등기권리증이 92년도인가 93년도에 그 할머니가 취득한 거더라고. 그 할머니한테는 진짜 집문서네. 집문서지. 진짜. 근데 그 집문서가 사갔어. 아, 이게 안 넘어가 막 찢어질라 그래. 붙어가지고 막. 네. 그걸 법무사가 보더니 야 이런 거 막 오랜만에 보네요 막 이러면서. 거기에 할머니가 그 92년도가 93년도에 얼마에 취득했는지 취득가액이 나올 거 아니야. 아, 그거 궁금하더라고. 얼마에 취득했어? 얼마였어요? 2천만 원. 2천? 네. 와. 그걸 내가 11억 주고 산 거야. 20몇 년 만에. 비과세예요. 아, 실거주니까. 네. 그 할머니가 한 거는 산 거밖에 없어. 근데 둔촌동은 지금도 여러분들 뭐 지금이야 사실 강동구 둔촌동 좋다고 하지만 94년도에 둔촌동은 뭐 완전히 시골 아니었어요? 그렇죠. 근데 할머니 거기 샀단 말이야. 살았어 그냥. 곱하기 시간이잖아요. 94년도라니까 2024년이잖아. 30년이잖아 거의. 30년 동안 한 11억 12억 번 거야. 비과세야. 다 먹네 그냥? 다 먹어요. 아 대단하다. 그럼 1년으로 나눠봐. 연봉 4천으로 30년 근속연수 한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무조건 30년 존버해라가 아니고, 물론 이 아파트처럼 이 땅도 이게 있죠. 어느 정도 있어서. 야, 내 친구는 뭐 샀다가 개발해가지고 건물 지어가지고 3년 만에 팔았는데 막 20억 먹었대. 그런 얘기 많죠. 뭐 이런 얘기 많잖아. 근데 그게 파도 칠 때가 있어요. 파도 칠 때 하필 올라갈 때 하는 분인데 그 파도를 보지 말라는 거야, 내 말은. 해류를 보라는 거지. 그럼 뭐 파도 치면 파도가 배가 올라갈 때 있고 내려갈 때 있겠지만 큰 그 바다는 흐르는 쪽으로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트레이딩 하듯이 하면 안 된다. 특히 이 건물 개발은. 저는 그래서 조금 그 곱하기 시간에 조금 더 시세 차익을 볼 거면 내 투자금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투자금이 중요해요. 초영끌한 투자금이냐, 여유가 있는 투자금이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그 질릴 수 있는 또 그 파워도 달라요. 뉴스 같은 데 나오는 이슈되는 기사들이 뭐 연예인이 뭐 몇 년 만에 몇십억 벌었다. 그치, 그치. 뭐 건물로 뭐 이런 걸 보니까 야, 그럼 뭐 나도 한 8년 만에 5년 만에 뭐 저렇게 벌 수 있는 거 아니야? 나도 돈만 있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게, 연예인들은 그래도 좀 사업 소득이 세니까
사업소득이 매달 뭐 들어오는 게 세다 보니까 한창 잘 나갈 때는 이 사람들이 연예인이 인기가 떨어지면 이게 확 끊겨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한 달에 1억 번다고 1억을 소개해버리면 1억이 안 벌렸을 때 좆대니까 연예인들 중에 괜찮은 애들은 이게 머리가 돌아가는 애들은 1억 벌 때 이거 1억으로 1억이 현금 흐름으로 일으킬 수 있는 대출만큼 해가지고 자산을 사버려. 그렇게 한 다음에 연예 인기 있는 동안 이걸 그냥 묵혀놓는데 이때 연예인이니까 그래도 좀 좋은 데를 사놓겠죠. 좋은 데를 사놓는데 좋은 데가 그래도 잘 오르죠. 시장이 안 좋아도 물량주가 오르듯이.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럼 황금돼지 말 듣고 저기 어디 전라도 남해 뭐 고창 이런 데 막 맹지 이런 거 사가지고 30년 약간 이런 건 아니고 뭐 그 지역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래도 좀 땅 살 때도 잘 사야 되고 그래도 그거를 막 단타치기 해서 이런 거 재밌어. 뭐 서울 외곽이라고 했는데 그럼 중랑구를 예를 들자. 그럼 중랑구에 내가 상가주택 지었는데 지어서 팔면 얼마나 하면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안 남는다니까. 그러면 그런 거는 지어서 조금 내가 실거주를 하거나 임대 수익을 좀 벌면서 월급 대체를 한다거나 그런 느낌으로 간 다음에 임대료 받다가 그냥 까먹고 있었는데 나중에 효자노릇하네 그렇게 가야지. 이거 해가지고 씨발 지어서 막 뭐 2년 뒤에 막 그거 남기려고 2년 동안 그 고생을 해요? 그렇게 접근하면 아. 이 부동산 자체가 안 맞는 거래. 그렇게 접근하려면 그냥 그 무인 아이스크림 좀 하시면 돼요. 그 돈이면 씨발 무인 아이스크림 좀 존나 깔고 현금으로만 하지. 사업을 해라. 그걸 그 특징이 다르다는 거지, 제 말은. 성격이 다른 거다. 성격이 다른 거. 돈을 버는 성격이 다른 거다. 그럼요. 뭐 옛날 버전이긴 하지만 성수 성수 막 이랬던 맞아요. 게 있는데 성수 아직도 핫하지. 네, 요즘 트렌드라고 해야 될까? 이 건물 시장에서? 요즘 건물 시장에서는 트렌드는 다들 존버죠. 가만히 있어요. 아. 가만히 있고 그래도 강남은 원가에는 팔려요. 저는 건물 땅을 살 때 두 가지 관점으로 봐요. 개발 전 땅과 네. 개발된 땅. 그러니까 위에 건축물이 삐깔난 게 있냐 없냐 그 차이지. 노후 건물은 사실은 저는 취급 안 하니까. 어차피 건물 가치는 없으니까. 개발될 땅. 그거는 나대지값만 보는 거죠. 그거에 만약에 평당 1억이다. 근데 개발된 땅은 거기다 건물 지은 거잖아요. 근데 건물을 존나 삐깔나게 지었는데 용적률 다 채워서 딱 지었는데 그걸 땅값만 받고 팔 순 없으니까 그런 땅, 그게 평당가를 나눠서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거래되는 거 보면은 이제 둘 다 어느 정도 조금 아 요거는 이 파는 사람이 개발은 했는데 조금 손절 각인 것 같다. 그런 건 거래가 돼요. 하방 경직성이 있는 거죠. 내가 강남에 개발을 해도 너무 급한 사람을 파는 거거든요. 근데 급하니까 사실은 원가에 던지는 거잖아요. 이익 안 보고. 그런 거는 팔려요. 강남. 저도 지금 강남에만 하는 이유가 사실은 저는 투자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성공은 못 하더라도 실패는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하방 경직성이 더 뛰어난 데를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나는 이 밑에는 안 보고 위로 올라갈 것만 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뭐 용산이나 이런 데 할 것 같긴 해요. 성수동은 이미 많이 오른 것 같고. 그리고 강남에 요즘 가면 개발 엄청 많이 해요. 소규모 현장들 다 공사 중이야. 한 블록 건너 한 블록 공사. 아니 어렵다면서 다들 또 하네? 네, 하긴 해요. 요즘 공사 현장 좀 많아진 것 같고. 그 다음에 공실이 많다 많다 하는데 공실이 많은 그 건물에 가보면 그 공실이 많은 이유가 하나씩은 다 있어요. 임대료가 비싸거나 딱 건물 들어가 보면 그지같이 지어놨거나 수요가 예전처럼 많은 거는 아니에요. 경기가 안 좋아진 건 사실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에 임차 수요를 찾는 수요는 있긴 있다. 근데 그 수요에 맞게 임대료가 조금 떨어진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그 떨어진 거를 받아들이고 현실에 맞게 내가 임대료를 내놓고 그 실수요자가 들어와서 그 사용을 할 오피스 그 사람들 입맛에 맞게 좀 잘 지어놓으면 그런 거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럼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강남 쪽에 건물 짓는 거하고 손해는 안 보더라도 원가 정도에 던지는 매물을 일반 매물을 잡는 거하고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산다면? 지금 산다면 저는 후자도 괜찮은 것 같아요. 프레이님 얘기한 전자는 내가 밸류업이라는 개발 행위를 통해서 이거를 조금 차익을 먹고 싶은 사람은 요걸 하는 거고 근데 내가 실사용자 내가 지금 사옥을 써야 돼. 그러면은 내 임직원이 몇 명이고 나는 어떤 입지에 나는 업종의 특성상 유튜브 스튜디오가 필요해 지하에 예를 들면 그러면 거기에 입맛에 맞게 내가 지어버리면 내 입맛에 맞게 지을 수 있잖아. 근데 그것만 포기하면은 이미 지어진 완제품을 싸게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실사용자나 아니면은 그냥 개발 행위에 대한 개발 차익보다는 그냥 내가 그냥 강남에 건물 하나 투자용으로 사서 지금 시장이 어려운 것 같으니까 사실 매입하기엔 좋은 기회인 건 맞아요. 근데 내가 그냥 중장기적으로 갖고 갈 거 하나 지금 지금은 매수자 우위인 건 맞으니까 좀 사고 싶다. 근데 뭐 개발은 잘 모르겠다. 아, 시공사 막 선정하고 귀찮다. 머리 아프다. 네. 그리고 나는 뭐 실사용자는 아니야. 근데 이런 거는 임대가 특히 맞춰져 있다. 특히 그런 거는 팔려. 중장기보다는 비교적 중단기. 그다음에 개발 행위를 통해서 조금 뭐 재밌게 좀 차익을 누리고 싶다. 그러면 개발.
실사용자가 아니고 철저히 투자의 목적에서 지금 사는 건 어떻게 보세요? 그 투자 목적도 이제 중장기 투자로 그냥 강남에 하나 보유하겠다. 그러면 그냥 임대 잘 맞춰져 있는 수익률이 세팅된 걸 사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저렴한 걸로. 왜냐면 옛날에는 대출 뭐 이렇게 하면 수익률이 안 맞았잖아요. 그렇죠. 0.5% 뭐 1% 막 이랬지 않습니까? 요새는 좀 어떤가 싶어서. 요새도 거의 비슷해요. 요새도 거의 월세 받아서 내면은 남는 게 없는데, 그거는 레버리지를 얼마나 받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100억짜리 건물 살때 대출을 70억을 받으면 월세 받아서 이자 내면 남는 게 없을 거고, 60억만 받으면 조금 남을 거고, 지금은 60, 70% 대출 받았을 때 기준으로 그래도 미치진 않는 거예요. 여전히 고금리 아닙니까? 괜찮으세요? 고금리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조금 사람이 적응한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1금융은 조금 내려간 것 같긴 해요. 물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충 몇에 받으세요? 저는 이제 개발행위를 하다 보니까 한5% 정도 받고, 단순히 세팅된 거, 임대차가 완료된 거를 임대업을 하겠다라는 조건으로 1금융 가면은 한 3%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긴 어딥니까? 여기는 강남구 논현동 소재에 있는 나대지고요. 네. 여기 선정릉역 있잖아요. 네. 9호선이랑 수인분당선 있는 W역세권 선정릉역에서 한 200m 거리에 있는 요 대로변에서 딱한 블럭이 들어와 있는 이면에 있는 나대지입니다. 여기는 어떤 취득 과정과 절차를 밟고 있는지. 여기는 이제 제가 작년부터 사실 땅을 좀 찾았어요. 예. 그래서 한 4, 5개월 정도 땅을 찾다가 같이 이제 제가 이제 공동투자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또세 번째 거를 진행하려고 땅 찾다가 괜찮은 게 나와가지고 이걸 좀 사서 저번 달에 사게 됐습니다. 어떻게 찾으셨어요? 이거는 이제 중개법인 엄청 후드럽했죠. 막 땅 내놔라 막 해서 막 쪼아가지고 막 계속 받았죠. 계속 받다가 요 땅이 사실은 작년에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매물로 나왔었어요. 아. 건물이 있는 상태로 매물 나왔는데 그 주변 상황은 지금 이렇습니다. 네. 대략 이런 상황이고. 네. 요 옆 건물은 주택이긴 한데 사실 이 주변은 다 오피스로 되어 있고. 예. 근데 이거를 누군가 사서 철거를 하고 건축 인허가를 다 받아놓고 다시 약간 손절보고 파는 거를 저희가 이제 매수를 했죠. 네, 매수를 해서 평당 얼마에? 요거는 평당 1억 2천에 샀습니다. 1억 2천에 여기 몇 평이죠? 여기는 90평. 90평 3종 일반이고 108억에 샀어요. 108억. 108억? 이야. 이제 매수를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잔금은 10월이에요. 네. 10월이라서 아직 좀 기간이 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건축 인허가도 나 있고. 그래서 뭐 철거도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금융 일으키는 거랑,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지하를 파거든요. 지하를 파니까 이제 굴토심의라는 인허가 절차만 밟고 하면은 사실은 10월 되면 바로 착공할 수 있게 미리 세팅을 해 놓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어떤 계획으로 좀 지을 생각이세요? 여기는 이제 근린 생활 시설을 지을 거예요. 올근생. 그렇죠. 지하 2층 짓고 1층은 필로티 주차장. 그래서 그냥 1층은 다 주차장으로 깔 거고요. 네. 오피스이기 때문에. 지상 2층부터 7층까지도 싹 다 오피스인데, 이게 사실 3종이에요. 3종이에서 이제 용적률이 250%인데, 보시면은 이제 북쪽에 도로가 있어요. 여기 이게 도로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어떤 필지에서 건물을 지을 때, 이 필지 기준으로 북쪽에 도로가 있으면은 사실은 좀 건물이 좀 높게 똑바로 올라가는 그런 컨디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땅 같은 경우에는 7층까지 거의 똑바로 이렇게 쭉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건물로 짓게 됩니다. 그럼 이것도 어떻게 보면 회사 사옥으로 매각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긴 그렇죠. 한데. 그렇죠. 요거는 이제 여기 두 정거장만 가면 이제 봉은사역이랑 옆에 이제 삼성중앙역, 그 다음에 삼성역도 가깝고. 네. 그 다음에 앞으로 여기 뭐 GBC랑 뭐 여러 가지 이 강남의 축이 약간 동쪽으로 오는 약간 그런 호재도 있기 때문에. 네. 그 주변에 이런 오피스 수요나 이런 것도 좀 많을 걸로 예상이 돼서. 그 다음에 이게 건물을 지으면 연면적이 거의 한 300평 초중반이 돼요. 연면적이. 근데 그 하나의 회사가 통 건물을 쓰는 데 있어서 보통 1, 200평짜리 연면적에 대한 거는 꽤 많이 있는데, 또 300평이 넘어가는 건물은 또 은근 또 희귀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수요에 맞게 또 임대를 맞춰놓고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수요자한테 바로 매각하거나. 변수는 있겠습니다만 예상 시세 차이. 이건 지금 땅값 108억에 공사비는 약 40억 초반 정도 보고 있어요. 예. 그러면 108억에 공사비 하면은 한 150억 될 거고, 거기에 이제 기타 부대비용, 뭐 취득세, 중개수수료, 우리가 건물 짓는 동안에 이자 내야 되죠. 그 다음에 설계비는 빠지고, 뭐 각종 뭐 인허가비부터 해가지고, 그런 걸 이제 부대비용이라고 했을 때, 저희는 그거를 경험상 20억 정도 보고 있어요. 그럼 총 사업비는 170억. 거기에 이제 예상 매각가는 이제 210억이라서 이제 40억 차익을 이제 보려고 하는데, 그냥 210억을 그냥 내 의지치가 아니고, 210억에 만약에 팔잖아요.
누군가는 210억에 살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를 임대를 맞췄을 때 월세가 나오는 거랑 그 사람이 210억에 샀을 때랑 그 수익률이 3%가 넘어가게 제가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210억 정도면 수익률이 3%는 넘어가게 그렇게 세팅했을 때 우리는 그거보다 한 40억 싸게 원가에 이렇게 짓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고, 170억이 다 우리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한 65억 정도 자본금 가지고 나머지 105억 정도는 대출을 받아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니까 이렇게 괜찮은 매물만 어쩌다 하는 거고, 네. 시장이 좋으면은 뭐 이렇게 이런 매물들은 금방금방 소화가 되니까 막 1년에 두세 개씩 막 할 수도 있겠는데, 일단은 저는 뭐 1년에 많아야 두 번이고 1년에 하나씩 정도만 차근차근 소화를 해나가면서 이렇게 개발 행위를 계속 할까 할 계획입니다. 두 손 두 발 들었거든요. 항복했어요. 공투하다가 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엑시트 할 거니까 오케이 하실 분들 돈 받아가세요,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많이 이 손실률이 있어갖고 이제 네. 다들 놀랐던 네.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뭐 유튜버 뭐 인기 강사이기도 하고요. 그쵸. 부동산 전문가분이 있었는데 그 실패 요인 좀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사실 감히 그분을 평가하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 그냥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도 그분이 투자한 물건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요. 그래서 제가 뭐 가타부타할 처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분이 뭔가 좀 이슈가 생기면서 저도 좀 타격을 받은 게 이제 공투에 대한 불신이나, 그렇죠, 수요가 확 줄어가지고 저도 사실 올해 한 두 개 정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최근에 하나 진행한 거 외에는 당분간은 좀 안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분 때문에 느낀 건 뭐냐면 아까 LTV 얘기를 했는데 그전에는 그래도 80%를 받았어요, 대출을. 내가 땅값 50억에 공사비가 40억, 기타 부대비용이 10억, 네. 총 사업비가 100억이면 20억 들고 했어요. 80억 대출 받고. 그게 일단 그 황금돼지의 속성이었고. 그런데 원래 옛날 원룸 지을 땐 100% 받았어요. 그분이 왜 뭐 좀 항복을 했는지 제가 뭐 원인이 이렇다라고 평가할 건 아니지만, 제 생각에 그때 한창 시장이 좋을 때 시작을 하셔서 레버리지를 많이 쓴 게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판단을 하는 거죠. 왜냐면은 레버리지를 그때는 좀 많이 됐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100억짜리를 20억 가지고 하면 80억 레버리지잖아요. 근데 그게 120억만 올라줘도 그 20억 투자한 사람들이 두 배 뛰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대신에 80억에 대한 이자를 나가는데 마침 하고 있을 때 고금리가 온 거고, 근데 임대 수요는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자가 고스란히 그 20억에서 까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준공은 됐는데, 그 다음에 뭐 일부 거기 투자하신 지인들도 있긴 한데 이제 들어보면 뭐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도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들었고 해서, 그래서 임대가 조금 덜 맞춰진 게 아닐까라는 뭐 여러 가지 정황상 봤을 때, 아, 나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이 100억짜리를 할 때 대출을 60억만 받자. 근데 실제로는 뭐 한 2, 30억만 있어도 사업은 할 수 있는데 여유 있게 10억을 더 받는 거야. 그럼 40억을 가지고 하면은 이 100억이 120억이 올랐을 때 40억을 내가 목익을 했으면 수익률이 50%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래도 이게 낫다는 거지. 그래서 수익률은 낮추고 안정성으로 가자라는 게 사실은 제가 이번에 프로젝트 하게 된 약간 기준점이 됐어요. 공투를 안 하면 되잖아. 공투를 안 하면 돼요. 근데 이제 뭐냐면 문제는 돈이죠. 돈이 없잖아요. 네, 네. 돈이 없어요. 나도 없고 그분들도 돈이 없어요. 근데 왜냐면은 이 공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제가 아까 얘기한 게 투자금 곱하기 시간이 결국에 이게 시세 차익인데 사람들이 시간은 쓰기 싫어요. 그냥 진득하니 내가 그냥 10억 가지고 뭐 작은 거라도 하나 해서 그냥 까먹고 열심히 그냥 본업 하다 보면은 이게 언젠가 효자노를 탈 때가 온다 이건데, 이건 사람들이 재미없어해. 막 당장 좀 현금이 돌길 원하니까, 그나마 현금이 돌면서도 단기 차익이 나는 게 뭐냐? 강남이라는 거예요. 그 강남이 단기 차익이 난다는 게 강남이 오른다라는 게 아니고 강남이 그 물건을 받아줄 수요가 지금 시장에서는 그나마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단기로 좀 중단기로 차익을 누리려면 내가 땅 사서 건물 지었을 때 이거를 매각했을 때 조금이라도 수익 보고 매각됐을 때 받아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그나마 강남에만 있다는 거지. 나 혼자 그냥 중장기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본인이 잘 아는 지역이나 아니면 내가 실거주를 할 때 제일 좋은 건 내가 실사용 하는 거예요. 내 건물에서 내가 사업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냥 그 사옥이 언젠가 효자노로 탄다는 건데, 그게 아닌 이상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안전한데, 그 안전하다는 게 황금성이 좋은 데겠죠. 그게 강남이니까. 근데 강남은 투자금이 세.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강남에 대한
단기 시세 차익이나 안전성, 황금성은 원하는데 혼자 하기에는 투자금이 커. 그러니까 공투에 대한 수요가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메이드를 해준 거. 왜 어떻게 황금 대지는 안 터졌지? 아직. 아니서 저도 다른 데 뻥뻥 터지는데 왜 안 터진 거지? 저는 이제 그 진정성 있게 하죠. 공투할 때 사실은 유형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는 그 3, 3, 5 모여서 동일한 입장에서 하는 공투죠. 그러니까 후랭이님이랑 저랑 야 우리 둘이 해볼까? 친구들.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뭐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니까 후랭이님 우리 둘이 뭐 해볼래요? 그러니까 친구 또는 뭐 이렇게 이제 그거는 저는 기초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투자 계약서를 써야 돼. 투자 계약서 공동 투자 계약서를 써서 뭐 얼마에 판다 뭐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은 중개법인 미팅을 가거나 누구 뭐 설계 미팅 하거나 할 때 나만 일을 하는데. 얘는 뭐 자기 회사 다닌다고 바쁘다고 안 해. 야, 그러면 내가 내 시간 내 가지고 하는데 투자는 5대5로 했는데 내가 시간 내서 했는데 수익도 5대5야. 약간 그런 게 생겨. 그러면은 나는 부동산 이거 이제 팔아야 돼. 나는 부동산 세 군데 뿌렸는데 넌 두 군데밖에 안 뿌렸어? 뭐 그런 거 생긴단 말이야. 나는 이러는데 너는 왜 그래? 그치. 3, 3, 5 모여서 이렇게 지인들끼리 하는 거는 저는 비추. 근데 이렇게 특정 유튜버나 3, 3, 5 하더라도 그래도 경험 있는 분이 그냥 내가 다 할게. 그냥 나한테 투자해. 그냥 그 수익 내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도 어느 정도 양해는 구하겠지만 대부분 내가 할게. 이렇게 차라리 저는 공투는 민주주의는 안 맞다고 봐요. 아 턴키가 낫다? 네. 턴키나 아니 그러니까 그냥 제국주의? 아 독재. 독재. 약간 그게 맞다고 봐요. 1인 독재. 1인 그쵸? 독재. 그래서 차라리 사공이 많으면 배가 이제 산으로 간다. 그게 저는 공투 이런 거에는 좀 그래서 유의사항은 이렇게 이제 3, 3, 5 동급끼리에서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해보자는 하지 마라. 차라리 한 명이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차라리 그 사람을 믿고 할 거만 해라. 믿고 할 거면은 그 계약서를 제대로 쓰고 의사결정 하되 근데 너무 얘가 막 건물을 피카소처럼 해놓으면 안 되잖아. 막 노란색 건물 이건 아니지. 그러니까 그런 것만 아니면은 어느 정도 경험치를 믿고 신뢰를 깔고 투자를 해서 나도 사실 니즈가 있으니까 한 거잖아요. 돈은 없는데 얘 경험은 사고 싶고 나도 시간이 없고 그래서 제한된 돈으로 그래도 좀 상급지 하고 싶고 그러니까 본인도 니즈가 있는 거니까 한 거잖아요. 그런 거면은 투자 계약서는 잘 쓰되 한번 믿고 맡겼으면은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결국에는 그 사람도 사기를 치려고 하면은 어떻게든 칩니다. 뭐 그런 신뢰 자체가 없으면 아예 공투 자체를 못하는 거고 그렇게 기본적으로 있다라는 전제하에 이제 하려면 어느 정도 안전장치는 걸어놔야겠지만 그래도 한번 믿으면 그냥 끝까지 믿어주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수강생분들의 투자금이 5억에서 10억이 제일 많아요. 많다. 그 건물 시장에선 적은 거죠. 아, 그래요? 그 제가 그, 이분은 내가 실명 거론해도 돼. 오동엽 대표님. 네. 응. 빌딩 로드. 네. 그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친하고, 네. 제가 욕할 건 아니니까, 네. 나가도 되고, 빌딩 중개를 하다 보니까. 근데 강남 위주로 하잖아요, 중개법인들이. 아, 5억 있다라고 하면은, 비타오백도 안 까준다 하더라고. 상담하러 앉았는데, 얼마 있어요? 5억이요? 그럼 일어나세요. 이렇게 하고. 10억 초반 있어요? 그러면 일단 앉아보세요 하면서 비타오백 정도 까주고 근데 약간 20억 있어요 라고 하면 이제 뭐 쌍화탕 까주고 약간 제가 각색한 겁니다. 이제 웃자고 한 소리고 네. 뭐 비유를 하자면 제 비유를 하자면 뭐 그분이 돈 없는 분을 무시하는 분은 아니에요. 네. 웃자고 한 얘기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강남의 근생 건물 막 그냥 빌딩 이런 것도 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약간 보급형 디벨로퍼다 보니까 보급형 약간 이제 5억이나 10억 그것도 사실은 이제 투자자분들한테 많은 거긴 한데 이제 서울에 건물을 짓겠다라고 했을 때는 소액이죠. 그런 분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제 대체로 상가주택이나 원룸 건물 이런 거 많이 하죠. 그래서 땅값을 보통 평당 2천대에서 뭐 많으면 3천대. 그럼 2천, 3천대면 서울로 치면 어디예요? 서울로 치면은 뭐 그냥 3급지죠. 뭐 제가 얘기하는 1급지는 강남 3구, 용산, 성수 이 정도고 2급지는 거기에 붙어있는 곳들 뭐 마포, 강동 동작 한강 8대장 뭐 그 정도고 나머지가 안쪽이 이제 3급지라고 이제 저 혼자 그냥 그렇게 했을 때 3급지의 주택가라고 보면은 이제 2천에서 3천 은평구가 떠오릅니다. 은평구는 3급지죠 저는. 근데 이제 은평구 내에서도 뭐 연신내 역 초역세권은 또 거기는 뱀의 머리니까 거기는 또 평당 1억 하고 상급 상업지이고 하니까 이제 그런 거 말고 이제 뭐 강남이나 이런 데는 주택가도 평당 1억씩 하니까 거기는 용의 꼬리 뭐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네. 이제 그러면은 이제 3급지에 뭐 구로나 금천 아니면은 뭐 저기 강동도 조금 애매하고 뭐 중랑구
경남. 예, 아니면 좀 위로 올라가면은 뭐 도봉구나 뭐 이런데. 그런데 성북구도 괜찮고. 뭐 그런데 제 주택가 평당 2, 3천이면 한 4, 50평당. 그럼 땅값만 한 10억 내외. 뭐 그런 데다가 건물 작게 짓는다라고 하면은 총 사업비 기준으로 20억 초반. 20억 초반인데 LTV를 50%만 받는다. 안전하게. 그러면 10억 필요한 거잖아요. 그 정도가 딱 이쁘죠. 그럼 1층에 꽃집 딱 넣고 2, 3, 4에 딱 이제 원룸 딱 그냥 임대 딱 놓고 위에는 이제 실거주. 조그만 엘리베이터 넣거나 아니면 풀로 임대 놓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쁘게 세팅해서 하는 건 추세고. 근데 옛날에 제가 건물 지을 때한 5년 전에 해도 막 반지하를 파서 막 임차인 꾸겨 넣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반지하 허가도 안날 뿐더러 이제 공사비도 많이 올랐고 했으니까 지하를 파는 것보다는 그냥 지하를 안 파고 1층에 상가 놓고 또는 필로티를 놓고 이제 위에만 임차 구성을 해가지고 수익률은 조금 떨어지지만 조금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물리적인 거는 뭐냐 이제 지하를 파면 막 누수도 있고 막 이제 반지하 사는 사람 막 여름에 전화하고 하잖아요. 그런 물리적인 하자도 없고 건축법적인 뭐 그런 불법도 없고 그다음에 관리도 용이하면서 그게 또 이쁘죠. 거기 1층에 근생 넣어주면 나중에 매각도 잘 돼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그런 느낌으로 많이 하고, 옛날 초창기 수강생들은 막 지하 파고 막 쑤셔 넣고 막 그런 거 많이 했고, 원룸 건물.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렇지, 그렇지. 최근에 중국난 분들은 임대 때문에 좀 걱정이죠. 그래서 전세 사기가 커요. 뭐 고금리, 뭐 대출, 뭐 취득세 이런 이슈도 있지만, 그거는 사실은 뭐 그전부터 조금씩 있었던 거고, 전세 사기라는 그런 키워드가 굉장히 큰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뭐 금리가 높아서 뭐 한도가 줄고 이게 아니고 그냥 아니죠. 아예 안 들어오려고 아예 하는 안 들어요. 거죠. 그 심리. 실제 그 전세를 진짜 그 사기라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쟤를 기만할 생각으로 작정을 하고 내가 사기 쳐야겠다라는 게 전세 사기인데 사람들이 조금 그냥 시세가 떨어져가지고 전세금을 못 빼주는 것도 사실은 그건 아파트 갭 투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 다 전세 사기로 싸잡아 묶어버리니까 그런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어쨌든 최근에 주택 건물 지은 분들은 전세는 아예 못 빼고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반전세. 최우선 변제금까지만 보증금 받고 그런 식으로 임대 꾸역꾸역 놓고 있고 그 투자금 회수가 안 되죠. 그러니까 전세를 올릴 때는 투자금이 묶였던 게 어느 정도 회수가 되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기다렸다 또 하고 그쵸. 이랬는데. 또 하고 이제 오는 전세로 돌리고 그렇게 전략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내 돈이 다 묶여버리거나 그리고 이제 뭐 월세 나오면 이자 내고 용돈 정도 받는 정도 이제 그렇게 세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주거시장은 확실히 좀 어렵네요. 그쵸. 어렵고 이제 안정적으로 변했고 근데 완전 극월세는 또 강세예요. 그냥 보증금 500에 얼마. 그러니까 그 결국에 주택에 대한 수요는 항상 있었어. 항상 있고. 근데 그 전세 사기 때문에 전세에 대한 수요가 확 주니까 누군가는 어딘가 살아야 되잖아. 그게 다 월세로 와요. 그래서 그 임장머신도 그 건물 하나 갖고 있어요. 그 주택 건물인데. 근데 이제 전세 세입자가 나간대. 근데 돈이 묶이지 않으려면 또 전세를 맞춰서 빼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세 수요를 찾고 있었지? 근데 한 3개월 동안 안 나가더래. 그래서 임장머신도 안 되겠다. 그래도 이 사람 빼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작정하고 안 빼주고 막 배째라 해버리면 그게 사기인데, 그것도 노력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대출 받아서, 뭐 여기저기 대출 끌어다가 보증금 빼주고, 그래도 이거는 그러면 대신에 월세로도 나와야 되니까 월세로 전환했어. 그래서 그냥, 아, 부동산한테 전화해서 그냥 저 월세로 할게요. 아침에 전화하고 점심에 임대차 계약했어요. 예전에는 주택 건물을 짓고 싶다라고 하는 게 전세 레버리지를 해서 내 돈을 적게 들어가서 건물주를 하겠다라는 수요가 있었죠. 그러면은 건물을 지어서 근저당도 좀 남기고, 그다음에 전세 정도로 하면은 전세는 이제 보증금이 세니까 이제 투자금이 회수가 되니까 내 돈이 조금 묶이거나 좀안 묶이거나 이렇게 하면서 건물은 운영이 되는. 심지어 땅만 싸게 사면 그렇게 돈이 안 묶이고도 월세가 나오는. 그런 느낌으로 많이 갔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제가 아까 얘기했던 곱하기 시간에 염두를 해두고 돈은 없는데 공투는 싫고 강남에 갈 돈은 없고 강남이 아니더라도 올 상업용 건물 근생 건물 하기에는 조금 돈이 부족하면 사실 주택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내 돈이 좀 묶이더라도 월세 받으면 사실은 이 월세 임대에 대한 안정성은 저는 주거가 더 높다고 봐요. 이 상가보다 주거에 대한 시장은 서울에 이런데 너무 빠지는 데만 아니면 임대는 잘 나가니까 월세는 뭐 그러면은 사실 나는 건물 지어서 돈을 다 묶이더라도 월세 받으면서 그 건물 하나 운영하겠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오히려 세금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택 건물 같은 경우는 또 면세 사업자이기도 하고, 개인도 1주택인가? 아무튼 그런 거는 뭐또 비과세예요. 그 월세가. 뭐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건 이제 소소하게 하면서, 아니면 내가 좋은 거는 이제 거의 주인 세대 거주까지 하면서, 이제 그러지는 잘 않긴 하는데, 실거주까지 해버리면 나중에 언젠간 또 매각할 때뭐큰 시세 차익은 아니더라도 또 비과세니까. 그런 좀 보수적인 접근으로 하면은 뭐 그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서울의 아파트를 갭 투자할 정도 돈으로는 그래도 작은 건물을 할수 있으니까, 뭐 서울의 아파트랑 비교하면은 저는 또 그래도 아파트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서울이면. 근데 그래도 내가 좀 건물도 갖고 싶고 싶고, 개발하는 또 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서울 아파트는 또 월세는 또 거의 없잖아요. 갭 투자를 해버리면 거의 없는 게 아니고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돈으로 건물 지어서 하면 또 약간 그 용돈도 나오니까, 뭐 그런 것까지 재밌게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건물도 나쁘지 않은 것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방향성이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비주류긴 한데 건물 시장이 확실히 아파트 시장에 비해서 그쵸. 훨씬 더 작아 보이긴 하는데, 만약에 10억 있다. 서울 아파트 대 건물 짓기.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네. 저는 서울 아파트. 갭 투자. 일단은 부동산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라면 아파트는 한 번을 해보는 게 나아. 근데 그 10억이 무슨 10억이냐? 2년 10억이다. 그리고 내가 무주택자다. 그러면 당연히 아파트, 서울 아파트. 근데 내가 이미 다주택자 해봤어. 해볼 해봤어. 만큼 해봤어. 해봤고, 그 다음에 그 10억이 잉여가 아니고 좀 대출받은 10억이야. 그래서 뭔가 월세가 나와서 그 이자를 갚아줘야 돼. 그러면은 건물. 왜냐면은 서울은 아파트는 또 내가 무주택이면 사실 세금 이슈가 없는데, 다주택이거나 뭐 법인으로 한다거나 하면은 아파트도 사실 세금이 자유롭지 않으니까. 그럴 때는 건물을 하면은 또 나쁘지 않아요. 제가 그래도 그 처음에 그 주택 건물, 작은 주택 건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강남에 근생몰을 지으면서 드디어 주택 건물 지어본 횟수랑 상가 건물 지어본 횟수가 동타가 됐어요. 그래서 뭐 좋게 얘기하면 전천후 다할줄 안다. 아, 그렇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저도 이제 황금돼지 TV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예. 저는 매주 라이브를 해요. 매주. 매주 그 화요일 아침에 여러분들 출근하는 시간에 8시에 뭘 해요? 그때 사연 신청을 받아. 뭔 사연을 받아요? 내가 만약에 건물 짓고 싶은데, 뭐 네이버 부동산이나 아니면 부동산에서 받은 물건이 있는데 이거 건물 하기 괜찮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런 거 이제 제가 사연 신청을 받으면 그때 실시간으로 제가 분석을 해드려요. 그러면서 저도 공부도 하고. 그런 시간이 있으니까 건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땅, 아니면 우리 엄마 땅, 아니면 내가 평소에 관심 있는 지역에 괜찮게 뭐 나온 뭐 매물, 그런 거 이제 접수를 해주시면 제가 분석을 해드리니까, 그렇게 조금 가볍게 공부를 해보다가 조금 내가 각 잡고 좀 공부해봐야겠다 그러면 이제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은 진짜 한발 해봐야겠다 라고 하면은 이제 PM 의뢰를 맡겨주시면 제가 또 그분 성향에 맞는 최적화된 또 땅을 또 부지 소싱을 해오니까, 그렇게 해서 도움을 받아도 좋고, 뭐 아니면은 그냥 저처럼 5년 전에 저처럼 그냥 처음부터 혼자 해보셔도 좋고. 아, 벌써 5년 됐습니까? 19년에 땅 샀으니까 야, 5년 차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건설사 인수한 것까지 왔습니다. 꾸준히 그냥 차근차근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자라는 게제 목표입니다. 그렇게 해서 잘 그냥 응원해 주시고, 사고치지 않고 사고치지 않고. 누구처럼. 그래서 그냥 큰 성공보다는 그냥 꾸준히 하는 게 저는 그 성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부동산 투자도, 그 제가 그 빌라를 지으려고 사가지고 지어서 얼마 못 남겼는데, 결국에 할머니가 투자를 더 성공한 거야. 할머니가 더 남겼다니까. 결국에 그 할머니가 되는 부동산 투자의 진득함, 약간 그게 엔비디아가 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꾸준히 이 사업을 끝까지 이제 잘 해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도 할머니가 얻지 못하는 경험을 빠른 시간 내에 싶어요. 아, 얻었잖아요. 그건 그렇죠. 네, 고생하면서. 근데 뭐 돈이 중요하니까.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5년 차에 느낀 점이 또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2년 차, 3년 차와.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인 성향일 수도 있는데, 이 투자 기법이 저한테 맞아요. 매번 설레. 오, 재밌어요. 이거 맞는 거다, 그러면 매번. 적성이. 그리고 이게 건물을 제가 지금 이제 최근에 한 것까지 하면 뭐 8번째인가 9번째인가 이래요. 7번째가. 아무튼 PM까지 합치면 막 수십 번 해봤잖아. 할 때마다 실력이 들어. 할 때마다, 와, 이런 것도 있었네. 이런 것도 생각해봐야겠네. 이런 게 늘다 보니까 배움에는 끝이 없다, 투자에는. 그래서 더 겸손해져. 깝치면 안 되겠다. 내가 한번 해봤어? 두번 해봤어? 그럴 때가 제일 이게 그거고. 뽕이 올라가는. 하면 할수록, 와, 씨. 200번 건물 지어본 분들이 201번째에서 망가진다는 게뭔 말인지 알겠더라고. 그거를 이제 조금씩 느끼고 있어서,
아, 이건 매번 새로운 거 할 때마다 배우는 자세로 해서 진짜 안전하게 꾸준히 하려면 이게 계속 노력해야겠구나라는 걸 느껴요. 이 아파트는 물리면 그냥 좀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치, 그치. 몇 년 기다리면 되는데 이 건설, 건축 시장은 실수하면 아,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죠. 네. 참 그러니까. 무서운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수익도 크겠지만. 그래서 저도 최근에 뭐 둔촌동이나 이런 것도 날아가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안 날아가고. 그래서 누가 그러던데? 내 사주 보더니 황금돼지 돈은 버는데 힘들게 번대. 근데 그 옆에 있던 사람이 그게 좋은 거래. 쉽게 버는 것보다는 힘들지만 돈을 번다는 게 어디야. 그래서 그걸 저는 좋게 받아들이고 그냥 꾸역꾸역 쉽게 유행 바라지 않고 그냥 꾸준히 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청담자이 아파트 소형평수 투룸에 와 계십니다. 네, 여기는 청담자이고요. 네. 성공하셨네요. 아닙니다. 월세죠. 아, 월세입니까? 네. 좋습니다. 이런 거 확실히 좀 밝혀줘야 돼. 아, 그럼요. 아, 네. 누구처럼 막 이렇게 자가인 척하고 이런 거. 아, 그렇지, 그렇지. 이런 거 없다, 네. 우리는. 저는 그냥 그 월세 거주자고요. 네. 아, 여기는 이제 청담자에는 3룸 대형평수랑 2룸 소형평수가 있고, 대형평수는 한강뷰가 쫙 보여요. 딱 보이고, 소형평수는 그 아파트 뒤에 좀 가려져 있고, 한강은 조금 보입니다. 서식하고 있습니다. 왜 이쪽으로 오시게 되셨어요? 그냥 좋은데 한번 살아보자.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잠실에 리센츠 살았거든요. 예. 거기도 월세였고, 그 리센츠 소형평수 아파트 있어요. 방 하나짜리. 그런데 거기에 이제 거주를 했는데, 제가 이제 주말에는 애기들이랑 같이 거주를 하고, 부모님도 또 가끔 올라오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혼자 거주는 하지만 가끔은 애기들 왔을 때나 이제 부모님 오셨을 때, 원룸 방이 하나짜리는 조금 불편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저도 사실은 뭐 나름 사업을 하다 보니까 빚을 많이 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빚 내서 막 이제 한창 또 쓸 때니까. 네. 한번 이때 아니면 또 언제 살아보겠나 싶어요. 무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 월세 만만치 않을 텐데. 아, 만만치 않죠. 저 이코커탕하고 막 그랬거든요. 아, 관리가 엄청 네. 잘 되고 있는 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면 이제 여기는 2룸은 화장실이 하나예요. 네. 3룸은 화장실 두 개라. 네. 여기 이제 화장실이 있고. 여기 이제 욕조는 이제 우리 애기들 오면은 욕조에서 이제 놀고 이렇게 하고, 여기는 안방이 하나 있고 이제 작은 방이 하나 있는데 네. 작은 방은 그냥 제가 옷장으로 쓰고 있어요. 옷장이랑 그냥 옷장이 잡동사니 많네. 옷장이 많아. 네. 여기는 제가 골프도 치니까 그다음에 네. 스타일러랑 이제 뭐 약간 화장하는 거, 그다음에 간단한 뭐 책이나 뭐 골프용품 뭐 그런 거 있고, 여기는 여기도 한강뷰가 잘 보여요. 지금 시커면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께는 네. 멋집니다. 뭐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되겠는데? 원래 그래서 여기다 책상을 놓으려고 그랬어. 네. 책상 놓고 한강뷰 보면서 책도 쓰고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잠실에서 혼자 살아보니까 느낀 게, 아, 집에서는 일이 안 되더라고. 잘 안 되는 네. 그 성향이 있어요. 네. 집에서는 그냥 쉬어야 된다. 그래서 책상 빼버렸어. 빼버리고, 이게 원래 뭐 이런 것도 책만 놓고 집에서는 쉬자. 여기는 세탁실이 따로 있고요. 아, 이거 세탁실이구나. 세탁실을 뭐냐. 오, 다 들어가는 위가 건조기랑 위가 세탁. 따로 있고. 좀 약간 지저분하니까.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여기 이제 거실. 거실에는 그냥 소파랑 그냥 뭐 테이블. 다목적 테이블이에요. 밥도 먹고 여기서 그냥 노트북도 하고 책도 보고, 애기들 오면 애기들 여기서 막 스케치북에 그림도 그리고. 그냥 뭐 커피도 마시고. 그래서 이제 한강뷰 보이게 해놨고. TV도 원래 큰 거 있었는데, 잠실을 살 때 큰 거 있었는데, TV가 큰 게 있으니까 소파에 앉아서 집에 오면 TV만 보더라고. 그래서 그냥 TV 없앴어요. 없애고 그냥 저 작은 거 꼭 중요한 프로그램 보거나 아니면 골프 같은 거 볼 때, 제가 골프 좋아하니까 그런 거 볼 때 그냥 보고 평소에는 그냥 쉽니다. 밥은 잘 안 먹는데 네. 이제 애기들 올 때 밥 해주거나 아니면 뭐 저녁에 가끔 뭐 시켜 먹거나 할 때. 잠실이 살기가 더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잠실의 장점이 청담의 단점이 되는데 네. 잠실은 걸어서 나가면 한강도 있고, 물론 여기도 걸어가면 한강이 있긴 하지만, 뭔가 산책하기에는 잠실이 더 좋고 석촌호수 있고, 애기들은 잠실을 더 좋아했어. 입지적으로. 그러니까 집은 여기를 더 좋아하는데 네. 롯데월드 걸어가고 대단지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 상가에만 가도 마트랑 이런 게 다 있어. 병원도 있고. 근데 그런 건 좋은데 뭐 입지적으로 출퇴근할 때 탄천 건널 때 엄청 밀리고, 그런 거 빼고는 사실은 살기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의 장점은 뭡니까? 여기의 장점은 일단은 좀 있어 보이는 거. 그냥 있어 보이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차 탈 때 포르쉐 이런 거 타면 있어 보이잖아. 네. 근데 사실 국산 차가 훨씬 편해요. 그런 것처럼
뭐 있어 보이는데, 물론 여기도 편하긴 한데, 한강뷰가 제일 큰 장점이고, 그 다음에 입지적으로는 청담동이 괜찮은 것 같아. 강남에 뭐야. 출퇴근도 괜찮고, 차도 좀덜 밀리는 것 같고, 그러면서 뭐 지방이나 외곽으로 빠질 때도 나쁘지 않고, 올림픽대로 바로 탈 수 있고, 네. 뭐 그런 입지적인 거 괜찮고, 그 다음에 주변에 아까 잠실에서 얘기했던 그런 생활 밀착형 상권이나, 아니면 애기들이 뭐 노는데 필요한 이런 거는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있을 건 있어요. 뭐 식당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뭐 그런 거,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그냥 뭐 술 먹고 놀고 뭐 그렇게 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의 로망인 곳이 여기 청담자입니다. 아, 폼 나잖아 일단. 폼은 나죠. 지역도 폼이 나고 브랜드도 폼이 나고. 그죠? 청담 LH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죠? 공공자이 이런 거 좀 별로잖아. 청담자이. 그래서 그런지 여기가 그래도 1인 가구이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전문직 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시는 것 같고, 화류계 분들도 좀 계신다고 하는데, 그건 제가 확인은 못 해봤어요. 그 다음에 대부분 한 90% 이상이 그 세입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것보다, 제가 알기로 그냥 전 들은 건데, 월세를 편하게 내실 수 있는 분들이. 근데 저는 편하게는 못 내요. 편하게 내셔서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좀 무리가 돼서 2년 뒤에는 다시 내려갈래요. 아, 2년 동안 살아보자. 약간 그런. 아, 2년 뒤에 성공하면. 2년 뒤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군요. 아, 그렇죠. 냉장고 이거는 저 예전에 혼자 살 때부터 쓰던 건데, 원래는 이제 큰 거 양문형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인데, 네. 그냥 작은 거 혼자 사니까 그대로 쓰고. 뭐, 집밖에 없네요. 네, 그냥 밑반찬, 김치, 동치미, 계란 후라이,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고구마랑 견과류 먹거든요. 오. 이런 거랑 좋은 그다음에, 거 많이 드시네요. 네, 그냥 홍삼.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붕어. 붕어. 네, 붕어칩. 그 다음에 뭐 애기들 오면 먹는 음료수.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잘 요리를 해 먹진 않는군요. 그치, 그치. 요리는 안 해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냉동이죠, 뭐. 뭐 떡갈비, 만두. 이런 거. 급하게 집에서 해 먹어야 되는데, 너무 자주 시켜 먹으면 좀 그러니까. 그래서 밥솥이 없어요. 밥솥이 없고, 대신 이게 있지. 요거, 요거. 햇반 같은 거. 우리의 친구. 예. 네. 포프리 아세요? 아니요. 포프리가 햇반 같은 건데, 사람들 잘 모르더라고. 몰라요. 근데 포프리 밥도 햇반이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냥 까서 전자레인지 데워서 먹는 건데. 네, 햇반이 아닌 그걸 드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햇반보다 훨씬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포프리한테 뭐 이렇게 광고비 받는 거 하나도 없고. 네. 저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먹어보세요. 이거 먹어보면 이거 진짜, 이거 한번 먹은 사람은 햇반 안 먹어. 그래서 요거 밥 전자레인지 해 먹고, 그냥 반찬 해 먹거나, 시켜 먹거나, 나가서 먹거나. 커피 머신이, 저는 이제 커피를 좋아하니까. 커피를 좀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보니까. 그래서 이거, 네스프레소를 이제 썼는데, 요거 이제 요거 이거 이거 캡슐 받는 거. 네. 이거를 너무 오래 쓰니까 소독한다고, 끓는 물에 소독하겠다고 애기 젖병처럼 했더니 다 녹아가지고 문드러진 거야. 그래서 지금 부품이 다 없어. 없어가지고 지금 이거 백화점에 부품 사러 갔더니 지금 한국이 없대요. 그래서 일단 지금 그냥 꾸역꾸역 대충 이렇게 놓고 쓰고 있고. 슬림하고 좋다. 그래서 요거 쓰다가 지금 최근에 이걸 선물 받았죠. 네스프레소 요걸 더 크다. 선물 받아서 요거는 좀 캡슐 다 먹어가지고 없는데. 아 진짜 좋아나 보다. 시트루 아르기닌 보이네요. 아 그렇지. 뭐 저도 이제 40대가 됐잖아요. 프랭님보다 제가 30대 40대잖아요. 아르기닌 뭐 홍삼 이런 거 먹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커피 타서 출근하고 뭐 그렇게 해서 독거노인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커피 타서? 네. 여기에 탁 앉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TV에 딱 골프 틀어놓고, 그 다음에 커피 딱 마시면서, 이제 이거 딱 이렇게 하면 이제, 아. 세상 쉬는, 부러울 게 없겠다. 쉬는 거죠, 그냥. 가끔 이러다 잠들어. 그러면 이제, 이러면서 자야지. 침대방 같이 하고. 야경도 멋질 것 같은데요? 아, 야경이 더 멋있어요. 그니까. 저기 영동대교인데, 영동대교가 밤에 또 조명이 쫙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영동대교 조명 들어오면 더 멋있더라고요. 이렇게 살고 계신다. 네.